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비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독일의 마부르크입니다. 마부르크는 독일 종교개혁의 중심지이며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건축된 그림 같은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500년경 설립된 대학 때문에 마부르크는 대학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마부르크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독일의 지금은 유례 없이 추운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15도 사이로 예전에 비하여 10도 가까이 낮은 기온입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내린 눈으로 독일은 동화의 나라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부어그 슐러스입니다. 마부어그 성은 해발 287m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축되었으며 이 성의 첫 성주는 엘리자베스 공주의 손자인 하일리시 1세입니다. 1604년 루드비시 4세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성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부어그 감옥이나 헤센주의 자료 보관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은 초기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어 웅장하고 묵직한 성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은 마부어그 대학의 문화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의 자리를 보면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성토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틴 루터와 스빙글리파의 종교의 개혁을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성찬의 의미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빙글라가 목숨을 걸고 회담을 위해 찾아온 마부어그 회담은 종교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따뜻함이 전해지는 마부어그 성입니다. 시내를 바라보면 그 파노라마가 여느 다른 도시들과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정경 그리고 성이 어우러진 경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은 마부르크의 최정상에 자리하고 있어 시내를 내려다보면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노을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가 아주 끝내줍니다. 성은 지금 공연과 전시회 등 이벤트 행사를 갖는 마부어그의 최고 랜드마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일곱 난장이가 있는 숲속 같기도 하고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마법의 성 같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교회입니다. 1235년부터 1283년까지 50년에 걸쳐 건축되었습니다. 원래는 성모 마리아 교회로 봉헌되었지만 교회의 명칭은 엘리자베스 공주의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순수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36m에 달하는 높은 첨탑은 신성한 교회의 장엄함과 엄숙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기 고딕 양식과 높은 첨탑의 고딕 양식이 혼합된 형식입니다. 교회의 실내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스테인드 글라스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1619년 우상 파괴로 원형 벽화들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마부르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교회에 매장된 엘리자베스 묘지는 1236년 종교개혁 이후 파멸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결혼하여 남편이 죽자 이곳 마부르크로 이사와 시민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자선사업을 벌였습니다.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위해 기부하고 직접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을 내밀어 마부르크에서 24세로 숨진 이후 헝가리 공주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교회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행위를 표현하는 그림과 조각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조각상들은 성숙함을 표현하기보다는 귀엽고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작고 순수한 조각과 그림의 형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의 그것들과 차별화되는 형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성 엘리자베스 공주가 이곳 마브르크의 시민들을 위해 세워 봉사하던 병원의 원형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오르간 연주는 매우 유명합니다. 새로 설치된 오르간의 아름다운 음색이 성 엘리자베스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필립 우네베리스타트의 곡물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지어진 교회의 원형입니다. 마브르크 구도심입니다. 마브르크의 구도심으로 들어서면 그림 동화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림 형제가 대학을 다닌 도시라고 합니다. 시청은 1512년에서 1527년에 건축되었습니다. 1581년 고딕 양식의 시청 타워에 시계가 새롭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청은 더욱 아름답고 시민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청은 아름다운 외관과 시계탑이 들려주는 시계의 종소리, 나팔소리, 이 모두가 영화에서 돌아주는 꿀피리 같은 신비함을 들려줍니다. 1248년에는 이곳이 헤센주의 주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공주의 손자인 하인리히 1세가 상속권을 계승하면서 마브르크에서 백작으로 도시를 통치하고 성에서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마브르크에서 대학을 다닌 그림 형제는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인 야곱과 빌헤름 형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라푼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개구리 왕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형제 작가입니다. 독일과 유럽의 전래동화를 수집하고 집대성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동화이지만 때로는 성적이고 때로는 호러스러운 원작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아직까지 독일 전통주택과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독일의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마르크트플라츠에 자리 잡고 있는 분수입니다. 마브르크의 랜드마크인 분수를 기점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차와 음료 그리고 맥주를 마시며 시청을 바라보고 여유로운 관광을 즐깁니다. 이곳에는 아주 많은 독일 전통 가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동화의 나라, 신비한 나라, 아름다운 숲속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동화처럼 아름다운 독일의 마브르크를 여행하였습니다. 저먼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의 길잡이 저는 디스맨입니다.